되게 목이 없는 사람 같아. 안녕. 어제 자기 전에 카메라를 못 켜고 잤더라고 내가. 화나가지고. 아 약간 지쳤었어. 맞아. 아니 어제 그 어? 그 페스티벌 갔다와도 안 지쳤는데 내가 그래도 기가 덜 안 빨렸었는데 호프브루이만하우스 갔다오고서 기 빨려가지고 맞아. 바로 약간 졸다가 자버렸는데 오늘은 내일 독일을 떠나지 우리. 오늘 독일에서 풀로 있을 수 아우 내가 감기 걸린 것 같아. 네가 이불 다 뺏어가가지고 아니 강주가 자꾸 이불을 뺏어가. 뭔 말 하나 말했지? 풀로 독일을 미네에 있을 수 있는 마지막 날인데 원래는 피센을 가려고 했어요. 피센이 어디냐? 야 너무 웃기는 것 같아. 안 되겠어. 이렇게 올라와도 못 생겼네. 피센이 어디냐면 여기서 2시간 거리에 있는 근교인데 그 노인 슈바인 스타인 성이라고 제가 옛날에 독일 문화와 예술이라는 교양의 A뿔을 맞았거든요. 그래서 그때 노인 슈바인스타인 성을 되게 다 외우고 있었어가지고 언젠가 가보리라 하는 그 디즈니 성의 모티브가 되는 성이 있는 지역인데 귀찮아요. 아니 근데 진짜 성밖에 없고 비가 와. 아 그게 맞아. 2시부터 비가 온다 그래가지고 가는데 너무 고생하지 않을까. 왜냐면은 그 산을 걸어가야 되더라고 좀. 그 스위스처럼 걸어가서 뭐 타고 올라가요. 맞아 뭐 타고 올라가고 막 예약도 안 했어. 우리 너무 늦게 예약 이거를 정해가지고 가는 날짜를. 너무 합리적인 이유다. 사실 처음부터 별로 안 가고 싶었던 거 아니야. 가고 싶어. 아니, 나는 독일 문화예술에서 제일 그 인상적으로 생각했던 게 그거여가지고 그리고 언젠가 내가 꼭 가보려. 우리 근교 여행을 잘 안 다녔잖아. 그리고 맞아. 그래서 나중에 또 오면 되지. 다시 안 올 것 같은데. 옥토버페스트 와봤으면 이제 미넨 딱히 올 일 없을 것 같은데. 친구 보러 와야지. 너는 하이델베르크에 있잖아. 또 다른 데 이사 갈 수도 있잖아. 베를린으로 가자. 나도 안 가봤는데 베를린 가보고 싶은데. 그래 베를린에서 만나도 돼. 그래 베를린에서 만나자. 나중에 영원히 안 만났다고 하는 거 아니야? 아 친구가 어제 여기서 잤어요. 그래서 셋이 여기 찡겨가지고 이렇게. 그래서 오늘도 제일 잘 잤어. 원래 같이 피스 그런 거 같아. 나는 맨 끝에서 이러고 잤어. 그래서 오늘 같이 원래 피센을 가려고 했는데 지금 셋 다 민기적거리는 거 보니까 안 갈 모양이에요. 어제 산빵하울에. 어제 산빵하울. 아 그리고 그냥 여기 바로 옆에 한인마트 있단 말이야. 거기나 갔다 쇼핑해오자. 그리고 내가 명란 파스타를 챙겨왔거든? 거기다가 불닭 까르보를 사서 불닭 명란 까르보를 만들어 먹자. 야, 빵 냄새 되게 좋다. 어제 산 빵하울. 그거 가겠다고 아침에. 아침에 거기 기차 타면서 먹겠다고 빵을 사왔는데. 근데 기차 2시간 타고 거기 30분 올라가서 걸어야 돼. 그러면은 이동 시간만 5시간이 넘으니까. 근데 오늘 짐도 싸야 되고. 그거 절절. 우와. 이 크루아상. 아니, 다 꺼내면 여기 흘릴 것 같은데. 먹을 때 이따 보여드릴게요. 이게 신기하다. 입을 못 덮고 자가지고. 그럼 옆에 한인마트 가서 사올까? 일단 불닭 까르보 사고 빵에 찍어먹으면 돼. 그럼 불닭 명란 파스타랑 이 빵들이랑 이 같이 산 귀여운 카프리선이랑 같이 먹으면 되겠다. 야 이거 냉장고 넣어줘. 그럼 저녁은 뭐 먹지? 저녁은 밖에서 먹을까? 좀 징그럽지 않아? 물고기 같아. 해먹고 나가서 그냥 기념품이나 사고 시내나 돌아다니자. 여기 바로 옆집에 한인마트가 있어서 거의 뭐 주민이야 지금. 여행은 사람 보는 거니까. 사람 보는 거니까. 와 되게 멋있는 말이다. 봐봐요 여기 나오잖아요. 바로. 여기 진짜 주민 같아. 우리 시간 좀더 뭐 살 거야? 이거. 어? 이거? 감자전이랑 호박전이랑 둘 다 살까? 우와. 아니 하나만 살까? 감자전만 찾아. 나 호박전 먹고 싶은데. 둘 다 먹자 그럼. 야 이거 사야 돼. 야. 이거랑 야 이거 1.5밖에 안 해. 나름 저렴하네. 우리 점심으로 이거 한 개만 먹으면 좀 모자랄까? 응. 근데 우리 집에 그게 두 개가 있어. 아 명란 파스타. 명란 파스타 두 개 있어. 그러면은 됐다. 이 소스를 위해서 사는 거야 약간. 아. 이거 두 개 사서 그 다음 여행에 먹을까? 그래. 비빔면도 있네. 맛있겠다. 되게 많아. 미넨에서 만나는 무교동. 무교동. 아 이거 맛있겠다. 우와. 아 근데 양념이야. 아 여기는 고기가 싸니까 해 먹을 수도 있겠다.
야, 네 옛날에 챙겨왔던 반찬들이다. 저거 반찬 맛있어? 같은 거 먹고 싶은 거 있는 사람 사자. 김치 삭까? 김치? 김치 삭까? 딱 들어올 때 본 거 같은데. 감자전 믹스 이렇게 생긴 것도 있네. 어, 그러네. 어, 근데 이게 이게 더 편해. 응. 와, 사조 참치 원 플러스. 김치가 이렇게 편하네. 조금 더 큰 거 쓰실 거면 저 냉장고에. 아, 네, 알겠습니다. 자, 그래, 와서 한 끼 먹을 거면 이거 먹어도 돼. 일단 이거 하나 사고 모자라면 더 사죠. 야, 골뱅이에다가 그거 비빔면도 맛있겠다. 어, 맛있겠다. 어, 이거 먹을래? 맛있겠다. 아니, 닭강정 있잖아. 아, 닭강정 있다. 어, 이거 맛있겠다. 어, 알새우치. 아, 이거 맛있겠다. 나 크라우산도 먹고 싶어. 야, 그것만 사면 되지 않을까? 아, 맞아. 응. 그것만 사면 될 것 같아. 김치전도 있어, 근데. 어? 세일한다. 야, 짜파게티 좀 사다. 야, 짜파게티 한번 살래? 그거 내 가방에 넣을게. 좋아. 네, 그만 사자. 어, 그만 사 이제. 끊어. 그만 사. 그만 끊으라고. 장 본 거 하울. 일단 저거 새우 만두. 이걸 샀고요. 여기서 다 먹어버려야 돼, 얘는. 그러게. 또 우리의 위가. 어, 한국 신문이다. 어. 되게 신문 본 할머니 같아. 아, 여기 프랑스의 한국 관련 모시기가 어디 있는지 이런 것 같은데 유로마트 한정식 뭐 어쩌고 프랑스? 어, 프랑스인데 지도가? 그게 유로저널이니까 약간 유럽의 어, 유럽의 한국 한국인들이지. 아, 그 신문이구나. 그래서 이거 만두랑 짜파게티는 언제나 올기 때문에 맞아 맞아 언제든 먹으려고 짜파게티 두 개 그리고 이거 한아름이야 한아름 불닭볶음 탕면 두 개 두 개 그리고 지금 해먹을 거 이거 불닭 까르보에다가 제가 가져온 명란 크림 파스타를 넣어가지고 까르보 불닭 명란 파스타 예스 야~ 이거 해먹을 거고 이거 결국에 두 개 다 사버린 호박전이랑 감자전 그리고 같이 먹을 김치 김치 하나 사먹고 그리고 요거는 면살인데 그 제가 고형 짜장을 가져왔잖아요 그래서 다음에 저 짜장을 해가지고 면이랑 짜장면을 해먹으려고 그리고 요거는 빵가루인데 제가 고기랑 치즈를 사서 꼭 백종원 치즈돈가스를 해먹고자 이거를 그 다음 큰 그림 어, 런던이나 뭐 저기 이탈리아 가가지고 해먹을 거예요 나중에 맛있다. 내년에는 그 플리마켓처럼 아니 해가지고, 식당을 차리자 어 식당을 차리자 자 그래서 오늘 해먹을 요리부터 만두까지 이렇게 아주 돼지 파티 돼지 파티 해봅시다 친구가 있으니까 많이 해도 다 먹을 거예요 눈물 일단 물을 올려놓고 삶아야죠 아 이거는 되게 만들기가 쉽던데 일단 그러면은 얘를 먼저 삶자 물을 넣고 그럼 감자전을 먼저 해놓자 얘 지난번에도 해먹었었는데 좋더라고요 그냥 물 넣고 이거 넣고 섞어가지고 부치면 돼 호박전 어, 얘는 뭐가 들었다 볶음 호박씨 오 맛있겠다 오늘 아주 파티파티다 맛있게 먹고 나가서 쇼핑 좀 한 다음에 여유롭게 들어오죠 좋아 배고프다 응 밖에서 사 먹으려면 일단 주문하는데 너무 오래 걸리고 계산하는데 너무 오래 걸려가지고 맞아 지금 약간 정이 털려버렸어 어제 아주 호되게 당하고 와가지고 응. 선이 있구나 어, 선이 있어 아주 편해 이렇게 딱 선 넣어주고 기름 좀 달고 어, 맞아 칙 하는 거 이제 면은 또 금방일 것 같아가지고 쇼키 전에 얘네랑 같이 먹으려면 얘네를 먼저 구워야 됐었거든 인생이란? 갑자기 인생이란? 불이 안 달궈지네 인생이란 그런 거야 인생이란 기다려야 하는 것 기다리는 냄새 너무 좋아 호박전 약간 호박죽 냄새 나 나 이렇게 생긴 호박전 처음 먹은 거 같아 나도 약간 호박죽 맛 나는데 그냥 호박죽인 거 같아 달달하겠다 응. 호박전 그 애호박 잘라가지고 어 맞아 나도 그런 거 먹어 너 그거 좋아하잖아 어, 나 엄청 좋아하지 기억나세요? 나 그거 수능 수능 도시락을 싸간 애호박 그 애호박전 전 이만큼만 하는 거야? 코딱지만큼 하네 감자전도 섞어주면 걸쭉하게 돼요 언제 돼? 화내 화내 재촉해 빨리 되라고 빨리 해 빨리 해 빨리 빨리 해. 한 번에 그냥 구워버리자 어, 한 판에 팬케이크 뭔가 더 얇게 붙였어야 됐나? 되게 섬세하게 이러네 뒤집을 수 있겠어? 나 전 붙이는 경력만 십몇 년이요 진짜? 기대해 볼게 막 근데 막 근데 막 다 건축되고 막 야 조금 무서운 거 같아 나 잘해 더 바삭하게 익혀줘 알아 짜증난 거 아니야? 조금 피해 있자 기름이 튀길 수도 있을 것 같아 저 멀리서 해야지 아니 더 바삭하게 먹어 저는 바삭해야 돼 불이 좀 야하게 해 계란 같다 기름 많이 넣었더니 냄새가 좋다 역시 기름이야 야 이제 뒤집으면 될 것 같은데요? 불안한데?
분명히. 이거 맛있겠다. 저는 짝짝 눌러줘야 맛있어. 두근이 쫙 날아가면서 바삭해지거든. 맛있겠지? 진짜 호박 그 달콤한 냄새 환경이 진짜. 아! 아! 그걸 안 넣었네? 그거 언제 넣었는데? 마지막에 뿌리는 거 아니었어? 아니 아까 뿌렸어요. 이렇게 아까 모양 내는 그 식인데. 그냥 위에다가 얹어봐봐. 가운데가 살짝 찢었지만? 야 보름달 같다. 먹어 빨리 봐. 맛있어? 응. 맛 없을 수가 없는 맛이다. 맛있어. 감자전도 후딱. 와우. 저기 멀리 가네. 아 너무 맛있겠는데? 아! 조심해. 고구마 치즈? 뭐야 이게? 너무 맛있다. 과자 같아. 맛있다. 하나. 젤리 만주? 되게 달달하고 너무 맛있다. 맛있다. 야 저 더 갖고 와서 먹자 그냥. 간식이 아예 뜻하구나 이거. 너무 맛있는데? 약간 팬케이크 맛 같기도 하고. 어? 맛있다. 미쳤다. 와 미쳤다. 야 맞다. 색깔 봐. 와. 아 비오는 날 전이네. 감자전 맛있겠다. 다 먹겠다. 감자전 소금 하나 찍을게. 빨리 봐. 맛있다. 계속 먹게 돼. 여기 그냥 위에 올리면 되겠다. 그냥 에피타이저가 그식이다. 물도 이제 살짝 끓고 있으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이것도 랄랄라 라면을 먼저 끓여주고 면은 또 따로 끓여? 이게 면이 금방 익는 생면이어가지고 얘를 먼저 좀 끓여주다가 중간에 같이 넣어서 끓이려고. 그리고 튀기듯이 구워야 또 맛있걸라? 면이 물을 좀 남겨놓고 썩더라. 아 된다? 어? 와 색이 좀 다르다. 넣고 일단 섞은 다음에 분말스프를 맛있더라고 하나 먹어보고 왔어. 얘를 넣고 안 뜨거워? 어 다시 거의 다 된 것 같아. 가자 먹자. 아 또 누 감자전 이거 누가 이거 누가 떼 먹었어 이거? 나 아니야. 이거 봐. 여기다가 까르보 불닭 소스랑. 그건 무슨 스프야? 이건 명란. 오. 명란 소스 하나. 명란 소스 두 개. 김가루. 아 좀 탔어 만두가. 근데 저 불 조절이 어려워가지고 전. 너무 타버렸네. 가리는 중. 만두. 만두. 김치랑 같이 먹으면 맛있겠다. 어, 맛있겠다. 자, 먹자. 예, 잘 먹겠습니다. 김치. 어우, 야, 먹자. 우와, 야, 이거 진짜 바삭하게 잘 구웠다. 누가 구웠지? 글쎄. 봉세린 씨가. 맛있지? 야, 감자도 쩐다. 응, 먹어봐. 이거 빨리 먹어봐. 와, 냄새가 너무 맛있게 나. 불닭 명란 까르보. 맛있어? 맛있겠다. 맛있어. 맛있다. 맛있다. 만두 좀 튀어버렸네. 만두. 만두 맛있다. 새우 맛이 난다. 김치랑 먹어. 이거 너무 취향 적용인데? 퍼펙트. 진짜 맛있다. 아 이거 태양고 찍지 말아주세요. 태양고 찍지 말아주세요. 봉세림이 만들어 달고. 이게 진짜 맛있다. 이게 명란 불닭가루고 불닭가루고 김치랑 감자전 호박전 다태운 만두. 맛있어? 응. 진짜 맛있다. 어 이거 진짜 맛있어. 간이 미쳤다. 이게 명란이 원래 좀 짜더라고. 물 좀 많이 잡았어. 짜봤어. 만두 다시 구울까? 만두도 이때 있어. 저 다 먹어버려야 돼. 저 다 먹어버려야 돼서. 아, 내가 완벽하게 구워줄게. 자존심을 회복할 테야? 응. 진짜 맛있다. 거의 밥 말아 먹고 싶어. 어, 밥 하나 넣어서 리조또 해줄까? 너 천재구나. 밥 하나 넣어서 리조또 한 다음에 만두를 다시 구워서 먹자. 개좋아. 난 김치 넣어서 김치 리조또? 오, 나 김치 아, 맛있겠다. 괜찮지? 요즘 김치 크림 파스타 된다? 그만 날 것 같지 않아? 호프 브로이 싹 내려왔어. 솔직히 이 맛은 좀 알아줘야 된다 생각해. 진짜 맛있지? 역대급인 것 같은데?
감자전도 한 입씩 딱 먹어주면 딱 좋아. 얘들아 그럼 면을 빨리 건져. 아, 야 근데 맛있다. 더 수분을 빨아들이기 전에. 오케이. 그러니까 리조또 해야 되니까? 이거 좀 내 취향인 것 같아. 나도 진짜 불닭가루 개 좋아하고. 약간 더 풍미가 더해진 맛. 명란 불닭가루. 이쯤 되면 여행보다 먹는 게 더 많을 것 같지 않아? 옥토퍼스도 엄청 먹잖아. 풍경보다 후석 가가지고 먹는 거 밖에. 면 다 건졌니? 이게 약간 색깔이 좀 안 좋아 보일지라도 굉장히 맛있어요. 아직도 많다. 배 부르겠는데 근데? 경경 이 맛을 못 보고 갈 뻔했다고. 피신이 중요한 게 아니야. 거의 밤새 못 먹는다. 이 맛은 돌아오지 않아. 밥 넣어서 볶으면 싱거울까나? 싱거울 수도 있겠다. 소스가 좀. 김치를 넣어야 될 것 같아. 아 김치 너무 당겠다. 김치 넣어서 국물이랑 해서 하면은 여기다 비빈다. Yes sir. 마지막 한 젓가락이다. 파프리선 맛있어라? 오. 너무 좋아. 파프리선이라니. 아니면 짬뽕 큐브도 있어. 오. 너무 잡탕이 될까? 일단 해보고 만약에 너무 싱겁다 싶으면은 넣고 일단 카플스 한 입 먹고. 난 체리. 야 키르시가 영어로 체리야? 응. 전혀 몰랐어. 나도 전혀 몰랐어. 아 딱 좋아. 딱이겠다. 약간 상상 가능한 맛이야 이것도. 야 또 밥 들어가면 또 맛있다? 응. 야 원래 뭐 해먹고 밥 볶아 먹어요. 와 진짜 한국인은 밥이지. 맞아. 얘들아 볶아줄게. 밥을 뜯어. 밥을 넣어. 밥을 비벼. 딱 이 정도면 되겠다. 난 김치 넣는 게 맞다고 생각해. 그럼 나는 밥을 더 넣는 게 맞다 생각해. 왜냐면 많이 먹고 싶거든. 아주 이 친구 아주 그냥. 그러면은 밥도 더 넣고 김치도 넣고 뭔가 잘게 썰으면 좋은데 가위가 없거든. 가위가 없어? 그냥 넣을게. 그냥 넣자. 다 짜잘짜잘하지 않아? 약간 비주얼은 안 좋은데. 음식물 쓰레기 같긴 한데 먹으면 맛있을 거야. 맛있을 거야. 그냥 김치 크림 파스타 같은. 조금 비위상해. 볶아올게. 네. 감자전 하나 더 할까 얘들아? 네. 아 만두 더 하자. 근데 좀 맛있을 것 같아. 코스 요리집 같아. 먹으면 또 나와 막. 너무 좋죠? 뭔지 알지 이거? 야 샤브샤브 집에. 아 마지막에 남았을 때. 죽 끓여 먹는 느낌? 이거 숟가락으로 싹싹 긁어 먹자고. 딱 김크파 느낌인데 우리 옛날에 급식에. 맞아. 많이 안 할게 이거는. 만두 먹고 수입하면 쓰레기 들어가는데. 야 우리 진짜 잘 먹는다는데. 밖에서보다 더 잘 먹어 안에서. 그러니까. 먹는지. 그래서 내가 에어비앤비를 좋아한다 했어. 뜸. 혼신을 다하는. 자 일단 김치 크림 리조또. 우와. 약간 비주얼 안 좋은데. 맛있어, 맛있어. 이거 진짜 맛있을 거야 이건. 그리고 아까 자존심을 긁어놓은 만두. 우와. 정갈해. 열심히 구웠다. 이쁘게 놓았다. 원래 잘 굽는다. 얘들아 먹어봐 이제. 먹어보겠습니다. 그 숟가락으로 먹어야 돼 이거는. 먹어봐 먹어봐. 살짝 눌렀거든 게다가. 너무 뜨거울 것 같은데? 와 근데 맛있는 냄새 난다. 이게 딱 김치 크림 파스타 옛날에 먹었던. 먹어봐 친구들아. 와 누른 거야 대박. 어때? 어때? 괜찮아? 괜찮아? 맛있어! 괜찮지? 내가 좋아하는 맛. 진짜 맛있어? 김치 크림 리조또 맛. 먹어볼게 나도. 아 맛있어. 진짜 맛있어. 너무 좋아. 좀 마무리되는 느낌 알지? 야 이거 넣어봐. 안 태운 만두야. 맛있게 구웠다 진짜. 건강해 보인다. 그냥 새우맛 나네. 맛있다. 아까 사실 안 먹었어. 나만 먹은 거니? 나도 먹었어. 이거랑 같이 먹어. 딱 좋아. 너무 맛있어. 근데 약간 흥미밥이라서 좀 더 안 좋아 보이는 걸 수도 있거든. 아까 여기 김치 부을 때가 제일 클라이막스였어. 진짜 좀 쓰레기인 줄 알았어. 음식 모으는 거. 야 그거 썸네일로 만들면 아무도 안 들어와. 근데 한두 개씩 섞여 있는 면이 또 별미야. 애들이 이제 만두를 잘 먹네. 안 줄던데 아까는. 거의 다 먹었네. 싹싹 잘 구워 먹는다. 한 입? 한 입만? 아니네. 너 먹으라고. 와 진짜 싹싹 긁어 먹었다. 끝. 이제 한숨 자자. 아까 밥을 맛있게 먹고 외출을 한다. 비가 와요. 옥토퍼페스트를 어제 갔다 오길 다행이야.
비가 오고 그래가지고 비도 오고 그랬어. 결국 피센 안 가고 맛있게 해먹고 우리는 마리엔 광장 가서 그냥 쇼핑이나 하려고요. DM에서 뭐 파는데? 좀 약간 약국이나 올리브영 같은 건가? 어 약간 음식도 팔고 막 이런 데여가지고 가서 뭐 사? 뭐 유명한 머리가 있어? 어 뭐 치석 제거해주는데 좋은 치약이랑 티 같은 거랑 감기차 같은 거 있잖아. 그래 한번 가서 구경하고 놀자. 그거 사는 건 사면 되겠다, 그치? 여긴 H&M이에요. 저의 투머치 룩. 입을 수 있는 옷 다 껴입은 룩. 와, 이런 거 어떻게 하는 거지? 머리 두 건 아니야? 와, 잘하고 싶다, 이런 거. 아보카도 양말. 강아지. 3-4-2예요. 벌써 웃긴데? 엄지손가락 아니야? 야, 이게 뭐야? 나한테는 아닌 거 이거, 같아. 이거, 이거. 그거 알아? 해리포터 1에 나오는 그 머리 하나 더 달린 교수님 알아? 실패하는 거. 실패. 이게 지금 귀여워. 정말 귀여운데 핏이 약간 안 예뻐. 이게 M이구나. S를 사야 되나 아니면 차라리 L을 사야 되나? 뭔가 애매한 핏. 이거랑 아 이거 봐 너무 귀엽잖아. 여기 포인트가 다 들어가 있어.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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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 그리고 이것도 마음에 드는데 핏이 뭔가 100% 이쁘지 않고 뭔가 이거를 이 무게를 감당하면서까지 사가야 될까라는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 100%는 아닌 것 같은 느낌? 이거는 안 사기로 했어. 결국에 그 아까 후드티는 반납했고 근데 아까 사이즈가 애매했던 요거를 제일 작은 거랑 제일 큰 걸 입어봤거든? X스몰이랑 X라지를 입었는데 X스몰을 딱 입었더니 바지 안에다가 넣어 입으면 어? 뭔가 그래도 핏하기 괜찮네 라고 생각해서 X스몰로 하는 게 낫겠다 라고 생각했어. 근데 그리고 나서 X라지를 입었더니 내 걸 입은 기분이었어. 아 이거다. 뭔가 되게 밑에까지 와서 그냥 잠잘 때 입는 용으로 딱이겠다 해가지고 X라지를 사기로 했다. 그러면은 양말하고 그거 사는 게요? 응, 양말랑 이거랑 사면 될까? DM에 왔어요. D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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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약간 올리브영 같은 곳? 여기서 쇼핑을 하려고요. 일단 무슨 빨간 치약이랑 이거 크리스마스 뭐야? 작년에 나 막 뜯었던 거. 어, 여기 무슨 차 저거 아닌가? 이거 노트 어. 스프레이 비염 환자용 어쩌고 저쩌고. 어, 하나 나 살래. 하나 넣어주라. 어, 이게 무슨 발포 비타민 어쩌고였어. 홀리 선물. 이거 유명한 크림. 이거는 비염. 그리고 이거 유명한 치약 하나 사봤고 감기 사탕이랑 젤리. 이거는 유명하다는 트리트먼트 여기서 쓰려고 샀고. 아 이것도 감기 목 캔디? 그리고 이거는 선라이프 오빠들 선물. 아 이것도 선물. 그리고 이거는 그냥 여기 약간 뭔 예쁜 성당 있다. 저는 H&M이랑 DM에서 쇼핑을 하고 밥 먹으러 걸어가는 중입니다. 멘토스인 줄 알고 멘토스를 사는데 껌이어서 껌을 씹고 있어. 여기 거리가 약간 영국 느낌 있다. 그치? 그치? 약간 체코 느낌 플러스 영국 느낌인 것 같아. 딱 쌀쌀해요 비가 와서. 저녁은 무슨 새우볶음면이랑 슈니첼이 있는 구독자분들이 추천해주신 대로 가보려고요. 여기 리위 있네? 어떻게 어, 읽는 거라고? 리위? 레베. 우와 이건 뭐야? 우와 뭐야? 귀엽다. 빛 귀엽다. 되게 컴팩트하고 좋다. 아 저거 귀엽다. 아 저거 귀엽다. 어, 저거 귀엽다. 어 야 이거 귀엽다. 이 고양이 시계. 어 시계 귀엽다. 들어가 보자. 우선 귀엽다. 야 이거 갖고 싶지 않냐? 대리마. 어 이건 근데 살 수가 없지? 일단 내가 살 거는 요거를 발견했어요 드디어. 링이 하나 틀렸었는데 요거를 하나 사고. 이거 봐 이게 렌즈 케이스. 너무 귀엽다. 너무 귀엽지 이거 사야 돼. 우와 이거 약통 귀엽다. 우와 약통 귀엽다. 약통 하나 살까? 이거 한 번씩 누르면 돌아가. 은근히 난 내 취향 아닐 거라 생각했는데 귀여운 게 많다. 사야지. 이거 사는 거 에바라고 생각해? 하나도 안 예뻐. 너무 귀여워. 어디가 귀여워? 어, 근데 이것도 귀여워 이거. 뭐 하는 거야 근데? 이거? 테이프. 헐. 이거 진짜 갖고 싶다. 야 이거 후치겠어요? 응. 진짜 갖고 싶다. 저 개구리는 뭐야 근데 지금? 테이프야? 어 테이프 이거. 아~ 디스펜서. 안 사면 후회할 것 같지 않아? 어 고양이 약간 평범하잖아. 아 그거 너무 특이한데. 아 약간 고민되네 이거는. 지금 뭐 많이 샀거든 나? 이것도 샀어 이거. 그래도 반대할 만한 건 안 샀다. 나름 실용주의자 파야. 야, 이것도 귀엽지 않아? 어린 그거 귀엽다. 어린 왕자 펜. 그거 너무 귀여운데? 근데 쓸데없을 것 같아. 그 상태로 보관해가야 어, 그냥 보기에 귀여워. 이거랑 같이 보면 우와, 귀엽지. 좀 고민해봐야겠어. 많이 고민해봤으면 좋겠어. 저녁을 먹으러 왔어요. 추천해주신 저기 앤디스 어쩌고가 다 예약이 돼서 못 먹는데요. 그래서 그냥 근처에 있는 나는 아무 때나 가서 먹으려고요. 인기 맛집이었나 봐. 뭔가 버거집이야. 버거? 뭐 먹을 수 있으면 그냥 아무거나 먹을래.
결국 버거집으로 들어왔어요. 아 이게 이번 주에 버거인가 봐. 아, 여기 다 있네. 햄버거, 치즈버거, 지길리버거, 럽스버거, 아보카도버거, 파스트레버거, 트리버거, 시저버거, 크리스피 치킨버거, 미간버거 어쩌고 저쩌고 올라 이글리버거. 아 프라이스도 있구나 뒤에. 어, 갈릭 하나, 트러플 하나, 칠리치즈 하나 할까? 어, 좋아 좋아. 토르슬로 하나 할까? 나는 럽스버거 블루크림 치즈랑 뭐 들어가면 맛있을 것 같아. 이거 쪼르륵 시키자. 어, 쪼르륵. 오케이. 원 치즈버거 and one giggly burger. The cheeseburger with bacon or? With bacon. With bacon. And one lobster, one garlic potatoes, and one chili cheese, please. And one coleslaw. Yeah. And two Coca-Cola Zero. And one Sprite, please. Yes. Yeah, thank you. 짜잔. 우와, 맛있게 보인다. 이게 치즈버거랑. 이게 칠리 치즈 프라이. 요게 기글리 버거. 요게 갈릭 어쩌고. 요게 러프 버거. 일단 요 소스에 찍어서 감자 튀김을. 우와 너무 귀엽다. 맛있어? 맛있어. 무슨 사워크림인가? 응, 약간 그런 느낌? 야, 빵이 왜 이렇게 두꺼워. 잘 먹겠습니다. 빵만 먹었어. 이거 맛있어. 빵이 너무 두꺼운데? 이거 치즈버거. 어, 빵이 되게 딱딱하다. 약간 바베큐 느낌인 것 같아. 맛있다. 맛있는데? 먹었다? 어, 너무 만족스럽게 먹었어. 어, 맛있었다. 배부르게 햄버거를 아주 잘 먹고 한정거장밖에 안 돼가지고 집으로 걸어갑니다. 여기가 마리엔 광장이랑 우리 여기랑 딱 가운데 여기야. 잘 가. 진짜 안녕. 잘 살고. 이제 친구야. 이제 친구야. 어, 왜 저래 빨리 가. 왜 저래 빨리 가. 안녕. 안녕. 덕분에 미네 오토퍼스트를 잘 즐겼습니다. 안녕. 안녕. 아, 뭐야, 약간 부담스럽다. 또 봐, 유럽에서. 어, 또 봐, 아니, 안녕. 한국에서. 재밌게 놀아. 안녕. 저희는 나갈 준비를 마쳤습니다. 갑니다. 비가 와요, 근데. 가는 길이 험난할 걸로 예상. 그걸 걸치고, 가방을, 어, 가방을 두고. 끼고 가자. 저희는 버스를 타러 왔습니다. 눈앞에서 버스를 놓쳤어요. 그리고 비도 와요. 티켓 뽑는 중. 베네치아까지 가는 거. 한 개밖에 안 가지. 오케이. 됐다. 5시간 남았어. 여기는 오스트리아 인스부르크. 현재 시각 6시. 밤낮을 여기 칸에 되게 사람이 빡빡하게 앉았었는데 이제 저희만 남았어요. 위치가. Si informano i signori passeggeri che tra pochi minuti arriveremo nella stazione di Venezia Santa Lucia a termine corsa del treno. Final destination이라는 말을 알아들었어. 지금 거의 베니스 산타루치아역 거의 다 와가요. 내려가지고 그 역 근처에 있는 에어비앤비로 구했거든요. 근데 급하게 구하느라 좀 비싸게 구했던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역 가까운 거를 이점으로 두고 구했어요. 왜냐면 저희 짐이 무거우니까 멀리 가기 힘들 것 같아서. 그래서 내려가지고 빨리 체크인하고 에어비앤비 주인 만나서 짐 갖다 놓고 그 주변에 있는 뭐 약간 유명한 파스타집이 있더라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이탈리아 음식 파스타 같은 걸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자자도 되게 좋아했던 것 같아. 저는 주기적으로 양식을 먹어주는 사람이어가지고 파스타도 그리고 만들기도 좋아하고 파스타 먹는 것도 좋아하고 그래서
이탈리아 베네치아의 파스타 맛은 어떨지 기대가 됩니다. 약간 기대 반 걱정 반. 드디어 물이 좀 보이기 시작한다. 와 신기해. 베니스는 곤돌라 타고 다니잖아요. 근데 약간 곤돌라를 모티브로 한 그런 지역이 많이 있었어. 내가 간 지역 중에 예를 들면은 마카오 그 호텔도 약간 막 곤돌라 타고 다니고. 근데 그런 건 다 베니스를 따라한 거잖아. 리얼 베니스는 처음 가보기 때문에 기대가 됩니다. 일단 배가 고파요. 오늘 먹은 거라고 빵 조가리밖에 없어요. 우와 우와. 이제 우리 짐을 내려야 돼. 이거 올리기가 되게 힘들었거든요. 죽을 뻔했어. 내리는 건 좀 더 쉬울지도.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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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약간 어깨 다 태워낸 것 같아요. 물이다 물. 베니스에 왔어요.